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라디오를 또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I'm Huidi, aka 쿠디. 요즘 라이브 자주 킨다. 그쵸? 라이브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댓글도 볼 수 있고 진짜 말하는, 이야기하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히히히. 평생 라디오 고정했으면 좋겠다. 저도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휘 오늘 게스트 없이 혼자 2시간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휘야, 집에 가서 뭐 먹을 거야? 저 근데 갑자기 또 배가 안 고파서, 아까 라디오 직전에 뭘 먹고 출발을 해서요. 배가 고프진 않나요? 오늘 품에 입고 왔었어요? 아 진짜요? 아 입쿠가 잠깐 제 전화기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걔가 제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유니버스에 접속했나보다. 에이크, 하여간 문제가 많아 입쿠. 대휘야, 왜 오래된 노래 안 해주는 거야? 진짜 노래방 그 곡 시옷? 이게 뭐지? 했는데 진짜 아쉽다. 노래방 반주에 로센키 반주가 조금 아쉬웠다고 해주셨네요.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불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를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휘야, 어깨가 점점 넓어져. 감사합니다. 운동을 조금 이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대는 어땠을까? 이 노래 진짜 가사가 좋은데, 그죠? 아, 소취, 소원성취군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줄이다 못해 너무 줄였는데? 난 그대란 사람 연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아, 허락도 없이구나. 미안. 내일은 빨간색 했고 민트색 했고 노랑색 했으니까 카키로 갑니다. 카키. 오늘 전화 연결한 분들 다 대휘 팬인 것 같더라. 재미있었어. 그러니까요. 휘부작휘부작을 아시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나는 의인화 해도. 대위 요즘 리즈인 듯? 17살부터 봤는데 요즘이 제일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히. 대위야, 다이어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다이어트는 진짜 너무 망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완전 몰랐어요. 다이어트? 안 하면서 하는, 안 드시면서 하는 것만 안 하면 좋지 않나? 모르겠어요. 전화 연결 역할극 어렵지 않았어? 보기엔 너무 잘하던데. 저는 근데 이런 거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상황극 이런 거 즐겨 해가지고 아마 그냥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곡 브이로그를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작곡 브이로그를 하면 조금 애매한 게, 그게 음악이 선공개가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 더 빅마마 선배님 노래 너무 좋죠. 단 하루만 더 너를 사랑할게. 한순간도 못 잊어. 너 없는 세상이 너무나 아파서 무너져가. 다시 돌아와줘. 노래 너무 좋아. 음악은 B 처리하자. 오, 그러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대위야, 오늘 전신샷 없어? 오늘 옷 너무 예쁘던데. 전신샷? 전신샷은 없는데. 발라드 참 잘해. 감사합니다. 발라드 좋죠. 발라드는 참 이렇게 눈 감고 들었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아, 내 목소리가 조금 튀는 목소리다 보니까 발라드가 안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특이한 목소리로 창법으로 발라드를 또 부르니까 아예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발라드. 발라드 싱글도 나왔으면 좋겠다. 너를 바라만 보다 나는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나나나나나나나. 네가 보고 싶다. 지금 밖에 비가 나오네요. 아, 비가 나온대. 비가 내리네요. 이 밤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더 좋은데, 그죠? 소리에 반했습니다. 다이스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리움의 문을 열고 날 찾아와 미워져.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연기를 느껴 오늘도 빠빠띠라라 빠리라리리라라 빠빠띠라라.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대휘야,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 후에 허리 사이즈 변화 있어요? 작년엔 24인치였는데 눈바디로 딱 봤을 때는 조금 바뀐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두꺼워져서 옷 입을 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공백기가 공백기가 아니야.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대휘 덕분이겠지? 항상 고마워요. 공백기가 사실 저희가 공백기가 긴 가수는 아닌데 긴 그룹은 아닌데 그래도 그 몇 달 동안 그 몇 개월 동안 팬분들이 마냥 기다리면 조금 너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오, 눈바디 고급져. 눈바디? 다들 눈바디가 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면 그 몸무게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바디를 재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비가 진짜 미쳤다. 오빠 장점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다정하고 다 좋은데 단점은 내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모두의 남자입니다. 어? 휴대폰이 갑자기 멈췄는데? 어, 아니구나. 대휘가 늘 잘하기 때문에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빗소리 장난 아니었죠? 또 지금은 또 그쳤어. 완전 소나기 같은 건가 봐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내 눈물도 비에 젖어 추위에 떨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차 덤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오늘 라디오를 너무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했더니 가성이 잘 안 나오네요. 아... 프로폴리스를 뿌리고 자야겠어요. 대휘, 우산은 무슨 색이야? 저는 우산?
내 우산 무슨 색이지? 그냥 투명. 투명 아니면 black. Davy, you looked so good in yellow today. Love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노래 예전에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더더 늘었네.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응, 고생했다 우리 대위. 토닥토닥 감사합니다. 마할 키타.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In or out? Am I in or out? Am I in or out? In or out? Am I in or out? In or out? 다 자유겠어요. 아 귀엽고 하나하나 I said go, I said go some more. Am I in or out? 포파오페이 on the step. 포파오페이 on the step. 아빠까발. 대휘, do you want to be my boyfriend? Just for a second. 공부하고 왔더니 라이브가 켜져 있었어. 처음부터 못 봐서 아쉽다. 이거 제 방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오늘 귀가 호강하네요. 아니에요. 저 오늘 목을 좀 많이 써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건가 봐요. 가끔 대위가 01년생이 맞나 싶어. 맞는데? 저의 민증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품을 했습니다. 아, 뭔가 김치전 먹고 싶다. 김치 부침개. 그런 거는 단품으로 안 팔겠지. 김치 부침개 뭔가 먹고 싶은데 배가 안 고파. 배불러요 지금.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대위 목소리 들으니까 여기가 천국. 그런가요? 여긴 헤븐. 대위군 항상 만나러 와줘서 기뻐.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매일 브이라이브 켜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Long hair versus short hair. I would say short hair. I've never done a long hair, so I'll go with short hair. 저도 대위 따라서 비바람을 뚫고 필라테스 다녀왔어요. 좋네요, 필라테스. 필라테스. 대위 일본어 억양 좋다. 소 데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2시간 라디오도 좋은데 그 후에 바로 와주는 대위 덕분에 이번 주 내내 신나. 감사해요.
윙. 핫 or 콜드? I like cold. Whether it's weather, drinks. Actually, drinks. For drinks, I prefer hot drinks because of my throat. I don't want my vocal cords to, like, you know, get numb and stuff, so. 오빠는 연예인 하려고 태어났나 봐. 모든 세계에 옷이든 다 잘 어울리잖아. 아니에요.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비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대희 선생님, 고음을 어떻게 단련합니까? 오, 이거는 완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탱하느님, 제가 말라서 지탱하느님과 공명을 딱 유지하면서 그게 앞으로 쏟아져도 안 되고 뒤로 넘어가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애매한 그 위치에서 계속 노래를 압력을 만들어서 그걸 부르면서 그 압력을 버티는 그 힘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아우,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내일 드디어 대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1년 만에 찾아왔어. 티켓팅 성공할 수 있게 응원 좀 해주라. 포도할 길만 걷자. 인 or 아웃 사나요 게사요 힌디였고 망바바꼬. 이렇게 타갈로그를 누가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또 휘디로 휘리릭 돌아올게요. 고마워요. 얼른 자요. 안녕. 빠방.